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광림 면민 여러분, 우리 선거사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한 지 벌써 1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3일 후에는 이 대한민국이 올바른 나라, 공정의 나라, 상식의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은 비정상적이고 혼란의 나라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 반민 여러분, 그동안 5년 얼마나 고생하시고 힘드셨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갈라치기, 무능한 경제, 중국을 우선하고 미국을 멀리하는 그런 외교로 우리 국민은 자존심을 잃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뺏겼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많이 겪었고 많이 힘드셨던 그런 5년을 지냈습니다. 그런 나라 망친 문재인 정권이 정말 그보다도 더한 이재명 후보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국민 혈세로 본인을 호의호식하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루 말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거짓말하고 술수하고 편법을 쓰는 그런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이런 후보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런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은, 될 수도 없겠지만은 대통령이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고 우리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보천 시민, 또한 우리 특히 우리 광림 면민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셔서 압도적인 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고, 되어서는 안 된 사람입니다. 법인카드로 개인의 사욕을 채우고 대장동 게이트를 인하여 측근, 천화동인 화천대유의 측근들에게 수천억 원의 돈을, 국민의 혈세금인 그런 돈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만이 혜택을 누리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는 그런 사람들, 국민을 둘로 나누고 이념과 진영에 빠져서 갈라치기하고 자기들만이 새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나쁜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해찬 전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민주당 정권 20년, 50년 말도 안 되는 그런 오만 밤자한 말을 떠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을 통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정치가 아닌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혜택을 보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폭망하고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림 면민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제법 풀렸습니다. 이런 풀린 날씨, 앞으로 10여일 후면은 따뜻한 봄이 올 것입니다. 그런 따뜻한 봄에 우리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다면은 대한민국과 포천과 우리 광림은 희망찬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빠! 네, 오늘 우리 최춘식 국회의원님께서는 관인의 이 상가를 도르시면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관인 면민 여러분, 3월 9일 현명한 선택으로 우리 포천 시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그런 투표 윤석열 후보에게 꼭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오늘 우리 유세 일정이 관인, 운천, 송우리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 관인 면민들께 얼굴도 보고 인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또 시간 부분이 있어서 제 말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연사로 옮기겠습니다.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